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복날인데요. 더위와 맞설 준비를 이렇게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복날엔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게 우리의 음식 문화잖아요. 오늘은 초복을 앞두고 대표적인 보양식인 삼계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. 햇살을 넣고요. 인삼까지 마저 넣고요. 묶어줄까요? 생강하고 맛술을 좀 넣어서요. 건져내봤고요. 네. 찬물에 한번 헹궈줄 겁니다. 네. 육수를 만들어줘요. 그러면 이렇게 구워져서 밥이 잠길 정도로. 예. 네. 5분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. 네. 선생님, 저 완전 힘나는 것 같아요. 저 이거 먹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요. 아, 시계 끝날 때까지. 네. 기운 내세요. 네. 네. 화이팅! 화이팅!